건국일의 최악성, 최대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현직 비서실장 4명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소환을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는 동향으로서 좀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섭섭함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 회장으로부터 단돈 만 원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태안군 군의원들에게 뭐 15번씩이나 전화합니까? 제 얘기를 언급을 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사할 때부터 그래서 당연히 제가 네네. 총리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거짓 해명으로 여러 번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안군 군의 의장님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말씀을 해가지고 보도가 됐으니 오히려 제가 저하고 친분이 없다면 제가 전화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날 몇 시에 전화했습니까? 그 날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하고 친분이 있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토요일 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새벽 6시, 7시에 무려 15통씩이나 받지도 않는 전화를 무슨 스토커입니까? 15번을 통화한 게 아니고 3대통을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것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기 실장과 국무총리는 일단 그 직에서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해서 그 검찰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검찰수에 그래서 직접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친분이 있긴 저는 15번씩이나 전화한 것은 외압이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지 제가 모르는 분 같았으면 전화할 리가 없죠. 아울러서 말씀 올린 대로 정치인으로서 후원금 한 푼 받지 않았고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주도한 충청포럼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2007년과 12년도는 저는 대선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돈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지은지가 없고 거리낄 게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총리께 권면드립니다. 거리낄 게 없다면 잠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수사를 받아서 금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에 연유도 모르는 이름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